두헌.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myself. My name is Sonia. My name is Sonia. Okay.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소니아. I'm Helen. Helen. 저도 당신을 만나서 좋아요. 저도 당신. Nice to meet you too.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다?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참 무슨 뜻이지? 소개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요. 오케이. 그래서 let me 뒤에 하다시가 오면 내가 뭐뭐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네. 뒤에 introduce가 왔으니까 내가 소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고 myself는 무슨 뜻이야? myself요. 나 자신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겠다는 다른 표현. I'll introduce myself. 법인가? I'm Bob 해도 되고 또? My name is Bob. 이라고 해도 되겠다. 네. 그 다음에 happy to meet you too. I'm happy to meet you, Bob. Happy 네.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지? 저는 행복합니다. Please. 아닙니까? 아니요. I'm pleased to meet you, Bob.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이 이번에는? 이쪽은 나의 남자친구 대기야. This is my boyfriend Jack.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 하고요. 조심해야 될 건 네. 소개할 때 절대 네. he나 she를 쓰지 않습니다. 처음 네. 소개할 때는 소개할 때는 this is 또는 뭐 멀리 있으면 네. that is 이런 거 써서 소개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he를 쓸 수 있고 네.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she를 쓸 수 있습니다. 네. Okay, glad to meet you. I'm Cindy. 다음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Glad to meet you. 할 수 있고 앞에는 I'm이고요. 얘 대신에 pleased. 예. 또 Happy to meet you. Yeah. I'm pleased to meet you. Yeah.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yeah. 들을 수가 있겠다. Yeah. 오케이. 뭐 했고요? Yeah. 다음은 오늘 쉬고 했으니까 다음 16이요. 뭔지 볼까? 16이 뭔지 볼까? 등가 잖아. 음치 대명사 비동사는 단어인가 잖아. 단어네. 자, 그래서 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최종 시험 준비입니다. 네. 클래스 카드 하시고요. 네. 다음에 시험 준비해 주세요. 클래스 카드 하다 가시죠. 아, 클래스 카드요? 예. 스피킹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가세요.